네. 자,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, 꽃다가 이건 나 괜찮아요. 손 좀 돌리세요. 네. 자,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. 그리고 가장 사실 첫 번째 올라와서 하기 전에 제일 떨리잖아요. 네. 무대 뒤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? 아, 네, 선입니다. 일단 굉장히 이렇게 떨면서, 몇 분이나 오셨을까? 안 그래도 요즘 좀 감기 이런 게 조금 위험하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래서 많이 오셨나 이제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감격했죠 지금. 감격했죠.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다 모인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완전체가 된 만큼 네, 이쪽으로 네 자리 깜짝 놀랐어요. 네. 자리를 해주시고요. 완전체가 된 만큼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다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시계처부! 안녕하세요, 시계처입니다!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사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이에요. 그쵸? 그래서 자기소개도 부탁드리고요. 인사도 한번 다시 해주시죠. 한 명씩 부탁드릴게요. 셀린 씨부터 순서대로 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시그니처의 보컬 셀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시그니처에서 메인 댄서 그리고 랩을 맡고 있는 성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시그니처 보컬 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시그니처 보컬 지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시그니처 메인 보컬 예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시그니처 막내 세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시그니처 첫째 채돌입니다. 네, 그리고 시그니처 데뷔 리드싱글 A 눈누난나 미디어 쇼케이스에 와주신 많은 기자님들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감사한 마음이 커진 것 같습니다. 그쵸? 자, 오늘 6시에 눈누난나가 공개가 됐습니다. 공개되잖아요 이제. 네. 기분이 좀 색다를 것 같아요. 좀 어떤가요? 데뷔 소감 좀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셀린입니다. 어제 저녁 저희 눈누난나 뮤직비디오가 공개돼서 더더욱 실감이 나는 것 같고요.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선입니다. 저는 솔직히 지금 여기 무대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직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빨리 좋은 무대에 많이 서면서 저희 시그니처의 좋은 음악과 무대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저희 시그니처만의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벨입니다. 아까 한 무대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도 매우 긴장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 곡이 저희 데뷔곡 눈누난나인데 그 무대를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도 조금 많이 긴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지원입니다. 먼저 시그니처의 데뷔 리드 싱글 A 눈누난나를 위해서 겁나 가리지 않고 많이 열심히 연습해준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그 다음에 회사 스태프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앨범 제작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많은 노력이 모인 앨범이니만큼 눈누난나 많이 사랑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예아입니다.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무대를 보여드리고 나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데뷔를 한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. 저희 7명 지금 아마 많이 떨고 있을 건데요. 저희 이제 척발된 신인이니만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네,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세미입니다. 일단 저도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언니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무대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. 언니 너무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채솔입니다. 아, 저도 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저희만큼 가족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가족분들 그리고 또 응원해주시는 티저가 나올 때마다 응원해주시고 계신 팬분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도와주시고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시그니처 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앨범 이야기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.